정희준님이 주신 요거 쇼바 시트포스트 제로 한 장을 껴보려고 합니다. 어디에 맞을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예, 돌기가 있고요. 예, 그리고 여기 돌기 부분이랑 좀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자 이게 볼트가 굉장히 크고요. 지금 이 볼트가 작아가지고 네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. 아, 아깝네요 이거. 이 보니까 예, 홈 돌기도 좀 틀려요. 근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좀 해볼만한데. 네 이거를 구멍이 너무 작네요. 예, 이 구멍을 키워야 될까요? 망했습니다. 박재준 관장님이 힌트를 주셔서 네 가운데를 뚫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. 아 옆에 것까지 빼내야 되겠네.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 센터를 어떻게 잡고 뚫느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테스트만 할 거니까 뚫겠습니다. 문제가 생겼어요. 안 뚫려요. 전혀 안 뚫려서 플라스틱도 안 뚫리고 여기 철판도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어서 경비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제 아파트 관리실에서 뚫고 왔습니다. 물론 센터는 좀 어긋났지만 그래도 테스트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하하 이런 아 또 이게 안 들어가네요. 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도 벌려서 플라스틱이니까 좀 밀어서 좀 부럽습니다. 아, 또 이거 이 옆을 갈아야 되나? 아, 아슬아슬. 이건 아슬아슬. 이게 또 맞지도 않네. 딱 크기가 딱인데 하나같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예, 이렇게 떠서 안 되는데 일단 힘으로 무조건 하겠습니다. 이제 내일이라 뭐 방법이 없어요. 이거 미리 하려고 그랬는데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. 그냥 힘으로 우격다짐. 응? 또 되는 거 같네? 문제가 생겼어요. 이게 또 잘 안 맞아요. 아, 이게 안 맞아서 다시 맞춰놓고 꽂겠습니다. 한 방에 되는 게 없네요. 얼추 그럴싸하게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너무 튀어나와서 예, 뛰고 다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이걸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번째야. 자 이제 됐습니다. 좀 삐뚤어졌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이게 이것만 일자 예, 일자 맞추는 거 목표를 잃었으니 응? 여기 붙어 있는 거 모르고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. 아... 어.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또 안 꽂았네. 아. 다시 되었습니다. 네, 가운데가 튀어나왔죠? 여기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아플 겁니다. 조심해야 되겠어요. 이로써 쇼바 안장 탄생되었습니다.